2023년 8월 1일 화요일 현지 시각 오후 4시 30분쯤 되었고요. 네, 여기는 터키의 안탈리아의 마리나 올드 시티 있는 숙소에서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왔습니다. SV18번 MK08번 네, 버스 가고요. 여기로 가면은 해변도 나오고 또 이렇게 멋진 케이블카 타는 곳 저쪽인데 케이블카 타는 곳은 근데 안내상으로는 이쪽 길로 이렇게 걸어가라고 나오긴 해요. 근데 길이 예뻐서 그리고 분위기상 여기 가는 길이 해변 가는 길입니다. 해변. 네, 현지인들 여기 그늘에서 앉아서 쉬고 먹고 하기도 합니다. 해변. 플라지 해변. 해변 가는 길인데 길이 땡볕이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길이 예뻐. 게다가 근데 얘네들 침엽수다. 신기. 이 더운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침엽수가 있지? 우리나라 소나무 종하고는 다른데 소나무 비슷한 겁니다. 침엽수. 확실히 침엽수는 맞지. 뾰족뾰족하잖아. 네. 일단 구글맵 아저씨가 안내한 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케이블카 타는 곳이 나온대요. 그래서 한번 입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쪽 길이 마침 여기 해변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머시기 해변. 네, 발음이 되게 어려워서 그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외우겠어. 안 그래도 머리 나쁜데 그냥 한번 가봅니다.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비는 15리라 750원. 환율 내려가서 700원. 뭐 대충 그렇고요. 매미 소리 장렬합니다. 여름 계속 여름이지 않나 이 동네는. 아무튼 매미 보지는 못했는데 날아다니는 거나 직접 눈에 띄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쉽게 보잖아요. 매미 흐물 벗은 것도 보이고 또 자주 보이는데 잡기도 하고요. 어릴 때 많이 잡아봤지 않나요? 여기는 보이진 않아.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운데 도심에도 그래. 도심에도 나무가 제법 있으니까 매미가 많이 울어요. 제가 여기 7월 24일부터 왔나? 25, 26, 27, 28, 29, 30, 31. 와, 벌써 9일째네. 한 달 살기 중입니다. 그냥 완전 휴양. 네, 지난 한 달 넘게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6,000km 이상 쉴 새 없이 구석구석 다 다니다 보니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차도 반납했고 마음도 홀가분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버스 타고 다닙니다. 여기 현지 대중교통카드 안탈리아에 있으면 사용되고요. 35리라 주고 카드 만들어가지고 충전해가면서 타고 다니는데 좋아요. 마음 편합니다. 일단 물가는 확실히 싸요.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동남아시아 물가하고만 비교를 해서 여기 워낙 지금 경제가 폭망한 상황인지라 그래서 특히 베트남 만만한 베트남 거기하고 콜로티하고 가격 차이 비교하니까 많이 비싼 거야. 특히 이제 숙소죠. 숙소. 그래서 징징대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죠. 제가 지금 묵는 숙소 에어컨 정말 빵빵하게 추울 정도로 잘 나오거든요. 피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어찌되었든 간에 화장실 개인 프라이빗 화장실이 있는 곳이고 뜨거운 물 잘 나와요. 네, 화장실 괜찮고라고 나름 나쁘지 않아요. 더블 침대 있고 좁긴 하지만은 그게 한 달에 70만원이니까 한국은 이틀치잖아요. 아마 그 정도 물론 평수는 더 좁지는 싶은데 한국에서 해변 바로 앞에 유명 관광지면은 그거 네 70만원이면 이틀치죠.
요즘 그렇더라고요. 여기 있네. 카딘 라르 플라지 맞네요. 14쿠랄 뭐지 이거? 쿠랄 오토파크. 오토파크는 여기 네, 주차장이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해변 들어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한번 주차장은 건너뛰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형.